An Baul, a South Korean judoka, is a silver medalist from 2016 Rio Olympics and current world champion. At the last Universiade 2015, he reached for gold in 66 kilograms. And here in Taipei, he is more than ready to defend his title. 종합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한 게 광주인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서 뭐 제가 시니어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좀 뜻깊은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거이니만큼 우승을 해서 정말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2년 만에 다시 유니버시아드 시합이 뛰게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이번에도 꼭 우승을 하기 위해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물론 처음 올림픽을 처음 뛴 거였지만 처음 뛰어서 은메달을 땄는데 그래도 금메달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게 있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을 올림픽에 금메달 따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앞으로 있는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이나 매 시합마다 최선을 다했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제 유도 인생을 좀 화려하게 더 갖고 나가고 싶습니다.